자, 촬영을 좀 하죠. 그 대구 지난번에 854 북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854 남쪽으로 한번 신라의 교훈들을 한번 더, 여기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 지형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경산시 와촌면 대동초등학교부터 공산중학교 대구 동구 백안동의 공산중학교 요 루트를 쭉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산 팔공산 자락을 넘는 계곡을 따라 가는 길인데요. 옆에 계곡을 굳이 안 따라가더라도 주변의 산세를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쪽도 보면 엄청나게 산이 좀 조금 깊고, 이쪽도 지금 앞 보이진 않지만 산속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상당히 그 깊은 산의 그 능선을 여기 좀 도로가 난 것도, 그래서 지금은 4차선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도로란 게 신라에서 백제로 가는 진군도가 아니고 단순히 경주에서 신라 경주에서 대구로 가는 그런 교역 여러 가지 지방 도로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지리로 가는 거죠. 산 속에 경사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교역로가 개설될 만한 그런 정도의 완만한 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저쪽으로, 이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굳이 뭐 거기는 길도 없고 하니까, 신장도를 따라서 쭉, 왜냐하면 여기는, 저는 여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능선에서 한번 좀 차를 세우고서, 지리 지형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 저기 창원에서 벌초하고 올라가는 김에 좀 돌더라도 대전서 일부러 올라가고 하면은 20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 엎어진 김에 돌아가는 거죠. 상당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네요. 동호인들이. 자, 능선에서 옛날 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죠. 깊은 계곡과 높은 산의 능선, 나트만큼 능선에서. 여기가 경북 경산시 와촌면과 대구광역시 동구 그 경계입니다. 산 능선이 보통 행정구역의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저쪽으로, 요게 이제 팔공산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산 뒤쪽으로 해서 이제 칠곡군 쪽으로 이렇게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요 능선에서 이제 저로 쭉 대구 쪽으로 가는 길을 한번 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그 마촌면하고 대구광역시 그 경계 능선을 넘어서 계속 좀 대구 동구 쪽으로 계속 내리막이네요. 아까 계속 오르막에서 계속 내리막이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상당히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교역로가 개설되기 너무 가파른 곡이다. 이게 마촌면과 대구 동구 그 경계 능선이 너무 가파르네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큰 곡괴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는
검토 교역로가 개설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라는 걸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요. 물론 요서 더 남쪽으로 대구 시내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가 있지만 그러면 굳이 또 한참 남쪽으로 돌았다가 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신라의 그 거점이 상주라고 할 때 팔공산 남쪽보다는 북쪽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최단 거리를 설정을 하니까 신장로 옆에 조그만한 요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네요. 여기가 신장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그 경산시와 와천면하고 대구 동구를 잇는 도로였다고 보면 되죠. 여기 한 1950년대 요 정도 정도의 도로라고 여기 되네요. 바로 옆에 약간 지금은 좁지만 예전에는 여기 그 50년대만 해도 자동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동도도 충분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차가 오다가 두 대가 마주치면은 기싸움하면서 한쪽이 후진을 해서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또 여기는 뭐 주요 교역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산시 와촌하고 있는 그냥 뭐라고 하지 동네를 이어주는 전국적인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중에서도 뭐 3급 정도 되는 그런 동네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삼남로나 영남로 갈 때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조선의 도로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동네 그냥 동네 간에 이어주는 그냥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점, 총 4개 지점 중에서 세 번째 지점 칠곡면 심천리 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지점인 외관리 낙동강 부화지점 가기 전이죠. 그래서 경주에서부터 지금 이제 낙동강 대구 쪽으로 쭉 가고 있는 그 중간을 넘어선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 다 평지네요. 여기는 평지인데 아까 그 두 번째 지점 그 능선이 상당히 오르막이 깊었네요. 오르막도 깊고 내리막도 깊어서 대구 여기도 지금도 저쪽에도 산이고 저쪽에 잘 안 보인다 해서 다 사방에 산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자락을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여기도 저기도 뭐가 오르막이 하나 있네. 이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오르막이 하나가 지금 내비를 최단 거리로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공산터널 지나가네요. 여기는 터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엄청난 경사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핸디캡이죠. 그래서 여기가 신라 교역로가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또 증거가 또 하나 나오네. 그러면 이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분 전환을 가보자 한번. 자, 외관교입니다. 저쪽 맞은편 쪽에서
경주 쪽에서 대구를 통해서 구미 쪽으로 낙동강을 건넜을 때 또 외관교 쪽이 요지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실제로는 그 신라군 진군하고는 무관하고 오히려 임진왜란 때 그 제3선발이 되어서 대구에서 영남로로 그 1군 2군은 고니시 유키나카하고 가토가 그쪽으로 하고 3군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쪽으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진군하지 않았을까. 좀 신라하고는 무관하게 임진왜란 때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도 여기에 나루터가 이 정도에서 반경 한 2, 3km 이내에서 대구에서 그 구미 쪽으로 고정적인 나루터가 운영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가 칠각 외관 철교로 1905년 경부선 철도 단선일 때 여기로 일제시대 때 개통된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그 외관 일반 도로가 있고 요 도로도 1940년에 그 경부선 철도가 복선화되면서 폐쇄되고 저 옆으로 한 500m 옆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관광 명소로 테마로 낙동강변 이쪽에 이렇게 분수도 마련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1905년이니까 벌써 한 120년 전에 만든 다르지만 아주 리벳 같은 게 아주 쨍쨍하게 리벳이 잘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교각도 저쪽에는 아치형도 있고 한데 뭐 이 정도만 가도 뭐 본의 아니게 현대사로 넘어오네. 고대사 했다가 현대사 했다. 그래 그 신라군 660년에 삼국통일전쟁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사 전체를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선대사까지 다 알아야 되고 또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 역사, 한국 역사 다 알아야지만 가능한 참 엄청난 그 위대한 여정이었죠.